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수동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와 함께 수동태 좀 더 깊이 오늘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앉으시고 수업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보시니까 제목이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죠? 예,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 예, 수동태의 부정문 뭐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기본 공식이 있죠. 예, 그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능동태는요, 뭐였죠? 주어가 동사의 주체죠. 그렇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 그래서 수동태는 반드시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있고 해석은 되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집중을 좀 하셔야 돼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 I clean my room. 나는 나의 방을 청소한다. 이게 능동태야 수동태야? 예, 당연히 수동태죠. 수동태입니다. 삼형식 문장이고요. 죄송합니다. 능동태 문장이죠. 예, 능동태 문장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러죠? 예, 주어. 나는 청소한다. 나의 방을 목적어 있는 거. 이런 걸 능동태 동사. 요거 수동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My room이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My room이 이렇게 앞으로 가. 그리고 수동태는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돼. 비동사는 is나 am이나 are 과거형이면 was나 were가 기본이죠. 지금 문장이 현재형이니까 is, 그 다음에 clean의 과거분사 clean, cleaned, cleaned 해서 해석은 되다, 당하다, 받다니까 나의 방이 청소되어진다. 요거는 청소되어진, is는 다, 나에 의해서 마지막에 by 다음에 목적격 이렇게 적어주는 게 기본이잖아, 그지?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이겁니다. 부정문의 수동태에서 핵심은 뭐냐? 부정문의 수동태. 우리 문장이 긍정문도 있고 부정문도 있잖아요.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해. I don't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문을 수동태로 바꿀 때요. 핵심은 뭐냐? 자, 봅니다. 자, 예, 이거 저예요. 예. 내가 칼 들고 나왔어. 칼 들고 왜? 자, 왜 나왔냐? 부정문에서 수동태를 만들 때 핵심은 기대하시라. 짠짠짠. Don't, doesn't, did은 축축축 축축축. 예, 그 죽여버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do, does, did 이거 버리세요. Do, does, did 버리세요. 축축축축 버려. 어?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서 do 그만 좀 해. do, does, did를 막 버리라 이 말이야. 버리라 이 말이야. 버려 버려. do, does, did.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I don't clean the car. 나는 주어야 don't clean. 청소를 하지 않아. 나는 그 자동차는 청소하지 않아. 더러운 대로 탈 거야. I don't clean the car.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the car가 앞으로 오죠. 더카가 앞으로 수동태를 바꿀 때 앞으로 오고 이 don't를 버리세요. 버리고 그냥 수동태는 비동사와 과거분사인데 부정문이니까 비동사 not 과거분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isn't cleaned가 되는 거예요. is not의 줄임말. 핵심은 어디 있어? do, does, did를 버려. 칙칙칙 버려. 하나 더 해보자. he doesn't clean the car. 그는 그 차를 청소하지 않아. 더카 앞으로 오죠? 더즈 어떻게? 버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그럼 뭐가 돼? isn't죠. 예, 비동사 플러스 과거부사 부정문이니까.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그 차를 청소하지 않았다. 과거형도 마찬가지야. 이 did를 어떻게? did를 버려. 그럼 뭐가 돼? the car 과거형이니까 wasn't가 되겠죠. the car wasn't cleaned by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반드시 외우십시오. 부정문을 수동태로 바꿀 때 뭘 버려? do, does, did를 버려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의문문의 수동태 핵심 교재 봅니다. 의문문 물어보는 거죠. 어? Do you like me? 너 나 좋아해? 뭐 이런 거 의문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의문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 어? 예를 들어서 What did you buy? 너 뭐 샀니? What이라든지 When did you come? 언제 왔니? Why do you study? 왜 공부하니? Why라든지 How did you come? How라든지 이렇게 의문사가 육하원칙 의문사가 있고 물어보는 게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Yes, No 의문문 있죠?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Do you drink coffee? 커피를 마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Do, does, did.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에는 do, does, did가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Do, does, did 어떻게 한다? 어떻게? 다 버려. 버리는 게 핵심이야. 알았죠? 막 버려. 과감하게 버려. 과감하게. 오케이. 버려. Did she help Tom? 자, 집중해봐. 자, 여러분들, 그녀가 탐을 도와줬나요? 그녀가 탐을 도와주었나요? 예, 우리말, 자, 우리말 잘 들어봐, 우리말. 우리 한국말이야. 그녀가 탐을 도와주었나요? 요거 능동태 문장이에요. 요걸 수동태라면 우리말로 뭘까? 어? 예. 자, 거기. 자, 태웅이, 말해봐요. 그녀가 탐을 도와주었나요? 우리말 수동태. 갑자기 당황스럽죠. 이게 무슨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래. 그지? 봐봐. 그녀가 탐을 도와주었느냐의 수동태는 뭐냐면 그녀가 탐을 도와줬다? 그럼 탐은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거네? 탐이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나요가 되겠죠? 조금 이해가 돼? 어떻게 한다? 수동태 만들 때? 잘 보세요. 디드를 버려. 자, 디드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디드를 버리고 She helped Tom이죠. 그녀가 Tom을 도해 과거형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수동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Tom이 앞으로 오고 과거형이니까 was helped by her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예. Tom은 그녀에게 도움 받았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이걸 다시 Tom이 주어고 was가 비동사냐? 우리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이 되잖아. 정답은 Was Tom helped by her?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면 곧바로 이렇게 딱 가도 돼요. 곧바로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녀가 Tom을 도와주었나요? 네, 수동태는 Tom은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나요? Was Tom helped by her? 이렇게 금방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금방 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런 생각의 어떤 고리 이걸 좀 이어가시면 쉬워지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좀 옥쌤 설명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포즈 버튼 누르시고 한 번 더 보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Does he close the door? 그는 그 문을 닫나요? 뭐, 자, 우리 그 문은 누가 닫나요? 그가 닫나요?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말 수동태는 뭐죠? 어? 예. 그죠? 저기 민지. 민지야, 그가 문을 닫느냐 있잖아, 이거. 우리말 수동태가 뭐야? 그렇죠. 아, 역시 민지 똑똑하네. 뭐예요? 그 문은 그에 의해서 닫혀지나요가 되겠죠? 그 문은 닫혀진다. 뭐 그 문이 닫혀진다 그러면 The door is closed by him이겠죠? 그런데 The door is closed 해서 is가 앞으로 가니까 Is the door closed by him?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해볼게요. Does를 버려! 버리니까 뭐가 남아? He closed the door. 그렇죠? 요거 수동태 바꿔봐. 어떻게 돼? The door is closed by him. 이해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The door와 is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is the door closed by him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스스로 꼭 연습해봐야 의문문의 수동태가 됩니다. 핵심 뭐죠? Do, does, did. 버려. 오케이? 자, 이제 뭐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의 수동태. 아, 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집중해봐. 예, 이거 진지한 표정입니다. 어렵다라는 표정이에요. When did you make the cake? When did you make the cake?
핵심이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는 것입니다. 능동태 문장에서. 자, 언제 네가 케이크를 만들었느냐? 맞죠? 자, 철진이. 오케이. 자, 선생님 칠판 보세요. 여기서 동사가 뭐야? 이 문장의 동사. did 아니잖아. 그렇죠. make가 동사죠. 그럼 철진아, 주어는? 당연히 유저. 잘했습니다. 목적어는? 케이크 잘했네요. 잘합니다. 그 왜는 뭐야? 왜는?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잖아요. 뭐 얘는 뭐야? 그냥 부사야, 부사. 에 아무것도 아니야. 에. 어? 그럼 이 문장 언제 너는 그 케이크를 만들었나요?의 우리말 수동태가 뭘까, 철진아? 철진이 천재입니다. 천재. 철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언제 그 케이크가 당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꿀 때 중요한 건 주어, 목적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가 뒤로 가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사니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쭉 내려오면 돼. 쭉 내려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오늘의 어떤 핵심. did 어떻게 did? did는 버려. 어? did를 버려. 그럼 뭐가 돼? did를 버리면 사실은 you made the cake. 네가 그 케이크를 만들었다가 되는 거지. 맞지? 어떻게 돼? The cake이 목적어니까 the cake was made by you가 되겠지. 그 케이크는 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오고 있니 지금? 그리고 나서 의문문이라는 것은요, 항상 비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 뭐야? When was the cake made by you가 되는 거죠. 언제 그 케이크가 너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이 내용이요, 어렵습니다. 쉽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똑똑하게 공부하자. 예, 똑똑하게. 예. 의문 부사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did는 없애고요. you make the cake 수동태로 바꾸면 the cake was made by you인데 was가 앞으로 나오니까 when was the cake made by you가 되는 거예요. 뭐야? who made the cake? 누가 케이크를 만들었느냐? 누가 케이크를 만들었느냐? 자, 이거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예. 자, 우리 선미. 선미양, 옥샘 보세요. 예, who made the cake? 누가 케이크를 만들었느냐에서 주어가, 아, 동사가 뭘까요? 동사. made. 선미양, 목적어는요? 그렇죠. 선미야, 주어는? 후조, 그렇죠. 선생님, 의문사가 주어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의문사가 주어 될 수 있고 목적어 될 수 있고 보어 될 수 있고 부사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케이크를 만들었느냐?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원래 더 케이크 앞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더 케이크하고 was made고 by whom이에요. by whom. who, whose, whom이니까 he, his, him처럼.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의문사는 문장 앞에 있어, 끝에 있어? 당연히 앞에 있죠. 그럼 whom이 앞으로 갈까요? by whom이 같이 갈까요? 그렇죠. by whom이 같이 갑니다. by whom 이렇게 같이 딱 가요. 그리고 나서 the cake was made가 있죠. 항상 was가 주어보다 먼저 나가야 되죠. by whom was the cake made? By whom? 뭐야? 좀 시끄러워. By whom was the cake made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중요한 건 뭐죠? 이 의문사가 목적어인지, 뭐 주어인지, 뭐 부사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What did he make? What did he make? 그죠? 예. 자, 오케이. 옆에 대길이. 대길이 what did he make? 에서 예. 동사가 뭐죠? did 아니야. did 아니야. make가 동사잖아, make. 그지? 주어는 his. 목적어는 을을 붙는 거야. 목적어 을을. 그가 무엇을 만들었느냐에서 목적어가 뭐예요?
그렇죠. 워시죠. 예, 워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무엇을 만들었느냐의 우리말 수동태가 뭔지 아세요? 그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우리말 수동태는 무엇이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죠. 맞죠?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그는 만들었다 무언가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앞으로 오면 what이 되겠죠. What was made by him이 되겠죠. What was made by him. How? What was made by him이 됩니다. 아니 그가 만들었다 무엇을 이렇게 앞으로 오고 비동사 플러스 PP 되고 by him 되니까.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의문사가 맨 앞에 있죠? 비동사 먼저 나왔죠? 예,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 의문사가 없는 문장 수동태로 바꾼다, 부정문 수동태로 바꾼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옥쌤하고 한번 경험은 해봤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교재 펴시고요. 당신은 사용할 수 있다. 조동사와 본동사를 하나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요거는 이제 수식어니까 그대로 두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앞으로 가니까 this고요. can은 그대로 갑니다. can은 그대로 가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be used 되겠죠. be used 동사 원형 적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should not be judged. 사람들은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 By what they wear. 그들이 무엇을 입었느냐에서, 옷에 의해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죠? Books should not be judged by the cover. 책은 표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 말이겠죠? 아시겠죠? 조동사는 그대로 뭐 can be pp. 따라해볼까요? Can be pp. Will be pp. Should be pp. Must be pp. 뭐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문장의 수동태 만드는 법을 좀 봤습니다. 예, 쉽지 않았죠? 예. 연습 문제 풀면서 우리 교실에서 좀 더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쪽이군요.